자,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샴푸의 요정 오빠입니다. 어? 샴푸의 요정? 머리가 뭔가 예쁠 것 같아. 머리가 장발이신 것 같아. 샴푸의 요정 오빠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분 같은데? 이현? 어? 이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샴푸의 요정 오빠 이현입니다. 샴푸 광고에 출연하셨던 분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오션이라는 그룹에서 예, 활동을 했었는데 오션! 그래, 오션! 맞아! 아. 어쩐지 너무 다시 이거 에이. 그때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해주셔서 전 4년 액터링을 그때가 오션으로 마지막이었어요. 그냥 순위 프로 말고는 사실 저는 다른 여타 제 저를 보여드릴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회사 생활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그렇게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버텨온 거거든요. 잠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계속 꾸려나가기에는 좀 부족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씨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서 초연하게 가사에 집중해서 불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단 해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보상받는 기분? 아, 감사합니다.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감사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와, 그대로여서 너무 반갑고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 씨가 오션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게 이 곡 한 곡에서 굉장히 보여졌어요. 준비되어 있는 이현 씨의 모습으로 보여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현 씨 오늘 초면입니다. 그런데 노래에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틀림없이 굴곡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마음고생도 하셨을 테고 그런 과정은 얼마든지 이현 씨한테 약이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틀림없이 이현 씨한테 올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회가 남달랐던 무대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굉장히 좀 참고 있는데요. 네. 네, 안을게요. 네. 진짜 저는 감동받은 게 조금만 이 노래를 잘하려고 한 마음만 가져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곡인데 그걸 적절하게 힘을 오버 안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우리 이현 씨 고수인 것 같아요. 고수. 올라잇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라운드 진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